안녕하세요, 박비단입니다. 십자군 전쟁 후편 궁금하셨죠? 혹시 안 보신 분들은 먼저 이야기 꼭 봐주세요. 이분은 이마드 앗딘 장기, 기억하시죠? 자, 그렇게 이슬람이 기다린 통합의 리더, 첫 번째 후보였던 장기가 집권할 때 쿠데타를 일으키겠다던 우누르란 인물이 있었는데요. 장기는 그를 견제해서 먼저 바알베크란 지역을 침략해요. 왜냐면 바알베크 근처가 다마스쿠스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을 우누르가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바알베크를 공격하면서 동시에 경고를 준 거죠. 그리고 뭐 다마스쿠스까지 먹어버리겠다 이런 속내도 있었을 거고요. 그러나 장기는 전 영상에서 말했듯이 저와는 다른 온정이 부족했죠. 바알베크를 정복하고 수비대원들을 학살해버리는 통에 이슬람 내 민심이 그에게 등을 돌리게 됐고, 이슬람 사회의 원수였던 예루살렘, 즉 십자군과 동맹까지 맺으면서 본인한테 저항하는 사회를 만나게 되는 거죠. 결국 장기는요, 자신의 이상, 통합의 리더에서 완전히 멀어짐을 직감하게 됩니다. 요즘이나 과거나 민심 못 잡으면 물러나야죠. 자, 장기의 시대가 끝나고 드디어 이곳 바알베크로 꿈을 이룰 소년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살라딘. 그는 장기에 이어서 새롭게 바알베크를 다스리게 된 영주 아이유브의 아들이었는데요. 아직까지 어린 소년인 그가 이슬람의 리더가 될 거라는 건 본인도 몰랐을 거고 아버지 아이유브도 몰랐을 거예요. 드라마에서도 영웅이 막 항상 이렇게 막 힘들고 막 고초 다 겪다가 나중에 막 승리하잖아요. 살라딘도 마찬가지였는데, 왜냐면 장기가 앞에 말씀드리다시피 노예한테 죽잖아요. 원래 집권자였던 장기가 사라지니까 적들한테는 완전 축제인 거죠. 그래서 2차 십자군들이 막 시끌시끌 막 축하 파티 하는 것도 신경 쓰여 죽겠는데, 장기한테 두드려 맞을 뻔했던 우누르가 입원을 틈타서 군사를 끌고 와서는 바알베크를 침략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항복하게 된 아이유브와 아들 살라딘은 우누르한테 끌려가게 돼요. 그들은 영웅이 되기는커녕 어쩔 수 없이 우누르가 지배하고 있는 다마스커스에서 지내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이렇게 강제로 끌려온 곳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절이 살라딘 인생에서 가장 고요하지 않았나 싶어요. 나중에 막 칼 들고 십자군들 막 벌벌 떨게 하는 모습과는 다르게 이곳에서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막 책도 읽고 생각보다 대접을 잘해줬던 우누르 덕에 저처럼 조용한 집순이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흔히 폭풍 전야라고 하잖아요. 태풍이 오기 전에 고요한 상태를 말하는데, 아마도 살라딘에게 이 시절은 폭풍 전야와 같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지난 영상 살짝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전편 십자군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마지막 2차 십자군이 어디를 공격하다가 포기했다고 했는데 어디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금 살라딘이 머물고 있는 그 다마스커스입니다. 이렇듯 같은 다마스커스 공략 역사를 이번엔 반대편 이슬람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좀 새롭지 않나요? 좀 더 이슬람 입장에서 봐볼게요. 이렇게 2차 십자군이 처음에 쳐들어와서 막 공격하니까 우누르는 이슬람에서 영향력이 상당했던 죽은 장기의 아들 누레딘에게 이 도시를 넘기겠다며 발표하게 됩니다. 그게 참 웃긴 게요, 자기한테 칼 들었던 원수의 아들한테 내 지역을 넘기겠다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의 이런 발표로 누레딘은 이게 웬 똑이야, 군사 이끌고 다마스커스로 출발합니다. 그 누레딘 군대까지 여기로 온다는 소식에 그래서 2차 십자군이 결국 후퇴하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누르는 자신의 도시 다마스커스를 지킨 셈이고, 누레딘 군대는요 다마스커스로 가던 도중에 다시 되돌아가긴 했지만 훗날에 명분을 충분히 쌓았기 때문에 이슬람으로서는 누이 좋고 외부 좋고 뭐 느낌으로 마무리됐어요. 그 덕에 살라딘 목숨도 부지할 수 있었고요. 그러던 1149년에 8월 28일 살라딘 부자의 목숨줄을 쥐고 있던 우누르가 어느 날 정말 어이없게도 밥을 아주 많이 먹어서 탈나서 숨져버립니다. 이렇게 주인을 잃게 된 다마스커스는 1154년 4월
장기의 아들이었던 누리딘이 결국엔 다마스커스로 오면서 아버지 장기의 꿈을 대신 이루는 걸 옆에서 살라딘이 지켜보게 되는 거죠. 사실 이거는 살라딘 부자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이루어진 건데요. 살라딘 부자는 원래 장기 가문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어떻게 보면은 몇 년간 헤어진 가족을 다시 만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거는 살라딘에게 터닝포인트였고 이제 더 이상 뒤에 숨는 게 아니라 직접 필드로 나가서 뛰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 시작은 그 삼촌이었던 시르크와 함께 세 차례에 걸친 이집트 공략이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자의가 아닌 타의로서 시작한 공략이었음에도 그는 이집트의 재상이 되며 이젠 자신만의 군대, 즉 힘과 자신만의 세력을 가지게 된 거죠. 사실 살라딘은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는 말처럼 여기서 딱 굴러온 돌이었거든요. 이집트의 내부 안정도 신경 써야 되고 외부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십자군 움직임도 파악해야 되고 왜냐면 적이니까. 그리고 성공한 사람, 시기 질투하는 사람 꼭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오는 암살자도 신경 써야 되고 아버지 상사였던 누레딘 눈치도 봐야 되고 그래도 똑똑한 살라딘은 시리아의 막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목표를 향해서 척척 갑니다. 마침내 1177년 11월 과거 장기가 에데사를 정복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떨쳤듯이 2만 6천의 부대를 이끌고 이젠 십자군의 심장부 예루살렘을 향한 칼날을 겨누죠.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갑니다. 사실 그 시작 때만 해도요, 살라딘 부대는 예루살렘에서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고 자신들이 이슬람의 영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원래 살라딘은 되게 좀 적으로서 어렵다고 생각했던 예루살렘의 아말릭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이어받은 보두행 4세가 나이가 어리기도 했고 문둥병이라는 그 나병이라고 하는 한센병에 걸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편이었던 살라딘은 적이 이렇게 병에 걸려 있으니까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두행 4세는요 예상과는 다르게 50도가 넘는 사막에서 나병 투병 중인데도 몸을 막 말에 묶으면서 전투에 참가할 정도로 항전 의지가 굉장히 높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는 폼나게 공격하는 그런 전략이 아니라 이점을 최대 활용한 전략을 하면서 전쟁을 장기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뚝배기 깨러 온 살라딘이 자기 뚝배기 깨질 뻔한 적도 있어요. 이렇듯 그는 전략과 전술 그리고 능력까지 거의 살라딘과 동등했지만 시간은 그의 편이 아니었고 결국 1185년에 숨을 거두게 되죠. 영웅이었던 보두행 4세의 죽음 이후에 후계자였던 보두행 5세도 고작 1년 만에 숨을 거둡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은요 이제 최악의 지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기드 위진양. 이름이 되게 어렵죠? 그렇다냥? 그는 자신의 주군에게도 쫓겨났을 정도로 사고를 하도 많이 쳐가지고 절대로 왕이 될 그릇이 아니었는데 얼마나 저랑 다르게 허세킹이었는지 보두행이시여 저에게 군사만 주시면 저 밖에서 죽지고 있는 제가 살라딘의 목을 따오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하길래 군사 지원해줬더니 박살내서 돌아오고 보두행은 물론 그 주변에서도 혀를 찰 정도였죠. 그러나 이런 남자를 사랑했던 보두행의 누이 시빌라 공주 덕에 그는 그녀의 남편 자격으로 예루살렘의 왕으로 추대됩니다. 이런 망나니가 왕이 되니까 그 주변이 어떻겠어요. 보두행 4세 때는 찍소리도 못하고 있었던 백작들이 당장의 리더가 이 모양이니까 우리 빨리 좀 폼나게 공격 좀 하자 막 이런 의견을 냈고 때마침 살라딘이 레옹 백작의 티베리아스로 군대를 이끌고 공격하겠다는 소식을 듣고 얼른 2만 5천 규모의 병사들을 모든 영혼을 모아 끌어모았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레몽이 반대를 직접 했는데도 불구하고 살라딘을 박살내는 망상에 빠져가지고 결전의 장소 팔레스타인의 하틴으로 떠나게 됩니다. 하태! 이렇듯 양측 모두 대규모의 병력이 만나는 건데요. 어린 시절부터 전쟁과 동고동락했던 살라딘과는 다르게 이 총사령관이었던 기드 위진양은 이런 전쟁에 대한 기초 지식은 물론 애초에 경험조차도 없는 허세킹이었고 결국 사막의 기후를 이용한 살라딘의 전술에 완전 몰살당해버립니다.
얼마나 비참했는지 핵심 병력이던 기사들도 거의 다 몰살당해서 예루살렘에 돌아간 기사가 단 두 명이었대요. 기드 위지장은 살라딘에게 붙잡혀가지고 처음 한다는 말이 불 좀 주세요 였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십자군 왕국의 핵심 중 핵심인 그놈의 예루살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살라딘을 환영하기 위한 축제를 준비했을까요? 아니면 전열을 가다듬고 싸울 채비를 했을까요? 그들은요, 당시 탈출했던 기사 중에 한 명이었던 발리앙을 중심으로 살라딘에게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반격을 준비합니다. 먼저 무작위로 시민들 중에서 기사를 30명 정도 특채로 뽑고 평소 같았으면 죽였을 이탈 병사까지 싹 다 긁어모아가지고 수비대를 만들어요. 사실 살라딘도 되게 편하게 들어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제 공격 태세를 취하니까 공병대를 투입시켰고 과거에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탈환할 때 지나갔던 헤롯의 문을 통과하면서 예루살렘은 드디어 살라딘의 손아귀에 들어오게 됩니다. 살라딘이 예루살렘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성내의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바로 장기가 아니라 왜 살라딘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진정한 리더였는지에 대한 답이 나와요. 장기에게 부족한 게 뭐라 그랬죠? 온정입니다. 관용이요. 살라딘이 베푼 관용은요, 그는 일단 사로잡은 수많은 포로들을 풀어줍니다. 병력까지 붙여주고요. 뿐만 아니라 전투 중에 죽거나 포로로 잡혀서 남편을 잃은 여인들에게는 그 시신을 찾아줘서 장례를 치러주기도 했답니다. 지금까지 오로지 보통 힘으로만 밀어붙였던 다른 리더들과는 다르게 영웅 살라딘은 이제 이슬람뿐 아니라 전 유럽에까지 자신의 이름을 떨치며 준비된 전투 3차 십자군의 시작을 알렸죠. 유럽에 전해진 예루살렘의 항복 소식은요, 지난 2차 원정의 시작을 알린 장기한테 에데사를 탈환당했을 때보다 더 뼈아픈 소식이었을 겁니다. 아예 성지를 다시 저 무슬림들한테 강탈당한 거니까 또 다시 찾아오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 깃발을 먼저 올린 사람은 교황 그레고리오 8세였어요. 그는 예전과 달리 전 유럽의 십자군 원정에 호소하면서 그냥 십자군 원정에 참여할 거면 하고 아니면 말아라 라는 무책임한 방법이 아니라 참여를 못한 자들 역시 십자군에게 기도와 금식으로 후원하라고 했을 정도로 전 유럽에 통합된 힘을 모으고자 했어요. 이런 간곡한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귓가에 들렸는지 뻑하며 치고받고 싸웠던 프랑스와 영국마저 이 원정에 참여하겠다고 휴전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군대도 간절함도 모든 준비가 돼 있던 십자군이었잖아요. 당장 해협 건너가서 살라딘과 이제 영혼의 한판을 뜨면 될 거 아닙니까? 이분은 사자왕 리처드. 그 역시 십자군 원정과 이미 그 전부터 깊은 연관이 있었는데 지난주 2차 십자군 얘기를 하면서 프랑스의 루이 7세가 아내와 이혼을 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여성분은 루이 7세의 아내 엘레오노르이고 그녀가 사자왕 리처드의 어머니십니다. 하여튼 리처드 1세는 이번 원정의 승패는 과거처럼 단순한 돌격이 아니라 재정의 안정이고 또 보급의 중요성이었다는 걸 이미 깨우치고 있었는데요. 아버지인 헨리 2세와 자신을 못마땅해하는 형제들과도 열심히 싸워서 얻은 그 수많은 영지와 통치권까지 팔아가면서 당장 현찰을 막 긁어모아요. 왜냐고요? 십자군 원정 하려고요. 그럼 이렇게 준비가 철저한 십자군을 상대로 살라딘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지혜롭잖아요. 그는 내륙 쪽에 건재해 있던 십자군의 요새들을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덕분에 3차 십자군이 손쉽게 상륙할 수 있었지만 이것만 가지고 안심할 단계는 아니었어요. 역전을 위해서는 더 큰 전투가 필요했으니까요. 우리는 이 전투를 아크레 공방전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한 하틴에서의 전투에서 사로잡힌 기드 류진양 기억하시죠? 왕이 될 그릇이 못됐다고 했던 그 허세킹. 살라딘 앞에서 막 파리처럼 싹싹 빌어가지고 풀어줬잖아요. 근데 사람 역시 안 변하죠. 다시 군대를 모아가지고 살라딘의 아크레로 공격을 합니다. 아크레 쪽에서는 좀 많이 힘들었는데요. 아마도 성내에 그들에게 단 하나의 희망은 살라딘의 구원병이었겠죠.
근데 저 식자분들도 어디서 자꾸 구원병이 몰려오고 이슬람에서도 자꾸 구원병이 오고 막 이러니까 여기가 우그룹을 완전 인산인해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겠어요? 장기전이 되겠죠. 그럼 이 전투는 어떻게 끝났을까요? 이 공방이 지속된 지 2년 만에 도착한 리처드는 성벽을 타고 올라가서 성내에 진입하는 게 아니라 성벽 아래에 돌을 빼내서 성벽을 무너뜨려서 진입을 합니다. 그 전술로 단 5주 만에 아크레 공방전을 승리로 이끌어요. 이는 지금까지 연승 행진을 달려온 살라딘에게는 엄청 큰 충격이 된 거예요. 계속 이기다가 지금 졌잖아요, 살라딘이. 그리고 기가 죽었던 십자군에게도 우리 이길 수도 있겠다 이런 희망이 생긴 거죠. 그 이후에 어디 갔겠어요? 성지 탈환하러 가야죠. 리처드는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이것은 십자군 역사상 최대의 전투인 아르수프 전투의 시작이 됩니다. 리처드는요, 우선 보급품을 실은 함대를 뒤쪽에 배치하고 차례로 보병과 기병 그리고 수송병도 배치합니다. 중간중간에 여러 국가에서 모인 십자군들을 통제하려고 돈으로, 머니로 고용한 기사단들과 자신의 영국군까지 배치하는 치밀한 준비를 했어요. 결국 아르수프에서는 십자군이 대승을 거두게 되죠. 그럼 드디어 이번에 3차 십자군이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건가요? 라고 예상하시겠지만 그 기대에 못 미치게도 그 끝은 두 번째 원정 때와 동일합니다. 이것에 대한 이유는요, 변화된 사회상과 십자군의 성격 때문인데요. 그래도 이전까지는 성지 탈환이라는 종교적인 목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참여하는 왕들이나 막 영주들이나 이걸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기준이 되면서 심지어는 필리프 2세마저도 중간에 돌아가 버려요. 근데 또 더 중요한 건 리처드 본인도 회의감이 들었는지 포기해버립니다. 아마도 중세시대의 유럽 역량으로는 예루살렘 점령이 힘들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후에 쓸쓸하게 돌아간 리처드는요, 갱탈전을 다시 이어가다가 사망했고 이슬람 역시 살라딘 이후에 다시 분열이 되면서 모든 것이 원정 이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여태까지 뭘 한 거야 이들은? 아무튼 이후에도 이 원정은 계속됐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막 5차, 6차, 7차 막 이렇게 진행된다고. 근데 그 본질이요, 이번 세 번째 십자군 원정 때보다 더 지저분해지고 추잡하게 변해버립니다. 이제는 목표가 성지가 아니라 기독교인 동로마, 콘스탄티노플로 변질되면서 이 원정을 주도한 교회는 그 힘을 잃었고 새로운 시대, 르네상스를 지켜볼 뿐이었죠. 뿐만 아니라 곧이어 유럽은 이전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새로운 적, 몽골 제국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엄청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200여 년 동안 이어진 십자군 원정의 실패로 교황의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됐어요. 그것은 중세 제도의 몰락이었고 그 덕에 유럽인들은 크게 변화하게 됐죠. 기독교와 이슬람교 이 두 종교로 부딪힌 십자군 전쟁은 서양 중세사에 손꼽히는 전쟁이 되고 결국에는 인간의 끝없는 욕심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어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의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해요. 특별한 당신 오늘도 특별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